아니 일단 그 자기소개를 조금. 건 30년차 연기를 하고 있는 이정재입니다. 아 진짜 그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.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?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는 네. 아, 드라마로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요. 다른 나라도 좀 다녀야 되는데 네. 뭐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전 세계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? 아니면? 그렇지 않고 나가서 이제 좀 저를 좀 더 알려야 되는데 아.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. 아, 네, 진짜. 아니, 근데 다들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셨겠지만 오징어 게임을 찍을 당시에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?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건 한 1년 정도를 찍었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, 한 10개월 정도 촬영을 했는데 네. 10개월 동안 그 꼬재재한 룩을 네.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느라 머리도 안 자르고 그러니까 안 자르고. 어, 맞아요. 그래서 저희 그때 아, 그 운동할 때 봤어요. 네,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기셔서 아, 그래서 그랬나. 옷도 그냥 훨씬 더 신경 안 쓰고 입고 다니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. 좀 그때 좀 의아했었어요. 제 모습을 이제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어요. 아, 네네. 도대체 뭘 찍는 거냐. 그러니까. 아니,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찍습니다. 그냥. 오징어 게임. 그때만 해도 이제 제목으로는 네, 유추가 제목, 불가능해요. 네. 드라마 제목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. 그러니까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 저 또한 뭐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뭐 상상을 못했죠. 이 멀끔한 정재 씨의 모습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진심 50살 농담하는 거죠. 이정재 씻으니까 너무 잘생겼다. 어 지금 이정재 너무 잘생겨서 떨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토하고 있습니다. 아... 왜냐면 저희야 사실 이정재 씨의 그 모습을 알지만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이 이정재. 네.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는 해외 팬 여러분들은 시청자분들이 계시잖아요. 네. 한국 시청자분 팬분들이 네. 이정재는 성기훈만 하는 배우가 아니다. 그렇죠. 네. 그거를 계속 SNS에다가 사진을 아 지금 계속 쭉 그거를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. 좀 오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. 그래서 뭐 저 옛날에 뭐 한참 몸 뭐 좋았을 때 네네네. 사진 막 그렇게 우통 다 벗은 사진 막 이런 거 막 계속 올리시고 양복 입은 사진 무슨 사진을 아 갑자기 SNS 그 사진 올리는 양이 많아졌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지 하고 이제 보게 되니까 팬분들이 그걸 올리시고 계시는 거예요.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. 뭐 암살, 도둑들, 뭐 신과 함께 말 그대로 다 천만 관객을 돌파를 하면서 콰트로 천만 배우. 남들은 이게 한편 하기도 힘든 거를 네 번이나 이걸 한 거예요.